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무슨 학교가 이렇게 힘드냐? 수업도 많고, 과제도 많고, 이러다가 연애도 못하고 졸업하게 생겼네. 경찬 씨, 여기에요. 경찬 씨. 반가워요. 안녕? 저는 경성대학교 학생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경성 앱이에요. 다른 학우들과 소통도 하고, 도서 검색, 식당 메뉴 확인 등 학교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제가 다 도와줄 거예요. 에헤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히 특별한 이름은 없고, 경성대학교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경성의 사랑 애절을 붙여서 경성애라고 불러주세요. 성애? 예쁜 이름이네. 성애가 아니고 경성애라고요. 그러니까 성이 경이고 이름이 성애라는 거 아니야? 뭐, 마음대로 하세요. 경찬 씨, 일어나세요. 경찬 씨. 지금 몇 시지? 지금 8시 반이에요. 8시 수업이잖아요. 학교 가야 돼. 난 경찬 씨가 누구에게나 당당한 장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 관리해 줄게요. 그냥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모든 학생 중에 경찬 씨단한 명만. 장학금 타려면 공부해야죠? 역시 열랑실이 공부하기엔 최고지. 경찬 씨, 파이팅 하세요. 캔디 뭐 먹을 거야? 이거 침수된 폰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거기 성애가 들어있는데. 성애야. 이거 침수된 폰은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성애야, 내말안 들려? 성애야. 그럴 리가요. 경천 씨, 괜찮아요? 성애야. 너를 믿는 줄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앱스토어에 항상 있으니까요. 경차에 이번 학기 수업 뭐 들을 거야? 커뮤니케이션 이론? 방송학 이론? 혼자 듣고 싶다. 성애가 다 챙겨주니까. 성애. 경찬.